우리가 즐기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게임 캐릭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들이 만들어질 때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로 인해 탄생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커비를 팝스타에 살고 있는 진공청소기 같은 입으로 적을 쏙쏙 빨아들여 삼키고, 게이머가 아닌 사람도 팩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임 제작 중에 배가 고파서 피자를 시켰는데 한 조각을 떼어내는 순간, 그런데 영어권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발음이 펑맨같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닌텐도 팬들은 마리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들으면 그 간단함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원래 오래도록 인기가 있는 게임 시리즈는 갓하기 마련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의 색만 바꾸어 다른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닌자에 대한 전설이 등장할 정도로 플레이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쌍둥이 동생인 루이지의 탄생 역시 별 의미가